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오톤 덤프 트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21년식으로 현대 메가트럭 5톤 덤프 28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요즘은 5톤 덤프도 일반 카고나 윙 특장을 내린 후 덤프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처음 나올 당시부터 현대에서 정품으로 나온 덤프 트럭이고, 추가적으로 덮개에 보강까지 완벽하게 마친 덤프 트럭입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2년 정도 지난 덤프 트럭인데, 모든 특장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이 일어난 곳 전혀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또한 모든 덤프에서 가장 중요한 실린더 부분도 누유되는 곳도 전혀 없고, 프레임 안쪽까지 부식이 일어난 곳은 전혀 없는 5톤 덤프 트럭입니다. 바닥도 일반 철로 보강한 것이 아닌 하독수로 보강을 맞춰 정말 차후까지 보강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한 5톤 덤프 트럭이고, 보강 및 자동 덮개 장착한 부분도 모두 구조 변경을 맞춰 차후 검사 등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5톤 덤프 트럭입니다. 현재 최대 적재량은 3600kg인데 아무래도 하독수로 보강을 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적재량이 줄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부분만 제외를 한다면 크게 할 것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한 5톤 덤프 트럭입니다. 요즘 아무리 구조 변경을 통해 만드는 덤프가 잘 만든다고 하여도 정품보다는 못하니 확인을 하시면 되고, 축간 거리도 5톤 특장차 중에 가장 짧은 3m30으로 나와 좁은 길도 문제될 것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한 5톤 덤프 트럭입니다. 정말 아시겠지만 5톤 정품 덤프라는 트럭은 거의 없는 매물이니 꼭 참고를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실 주행거리가 1만 6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2년 정도 지난 덤프 트럭이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고, 측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장착이 된 5톤 덤프 트럭입니다. 정말 연식도 2년밖에 안 된 트럭이라 크게 볼 것은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작동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